그럼 그 지속 가능한 축산업, 그 동물 복지가 실현되는 네. 사육 환경은 어때요? 이제 보통 네. 그 이제 사료나 뭐 이런 것보다는 네.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제 풀 같은 거, 네. 이제 자연에 나는 것들을 얘네를 먹고 네.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보통 가축들이 소 같은 경우에 한 20에서 30년을 살아요. 네, 생명이. 네. 그러니까 수명이 그 정도 되는데 보통 우리는 30개월 전후로 잡아먹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러면 빨리 키워서 잡아먹어야 그쵸. 되니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안 좋은 방법들을. 네, 네, 네. 걔네는 그냥 이렇게 나이 들 때까지 어느 정도. 네. 그래서 새끼도 낳고 뭐. 그래서 고기를 먹어보면 좀 질기고 뭐 그런 면은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네. 에너지가 더 좋은 거예요. 아... 네. 그 에너지가 느껴지세요?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이 세상이 정해놓은 마블링에 너무 익숙해지지 말고 네네. 나만의 가치를 담은 맛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가격도 네. 꽤 비싸더라고요. 이게 그냥 네. 뭐 조금 비싼 게 아니고 그런 면이 꽤, 있죠. 꽤 비싸고 네. 뭐 어떻게 보면 고기도 어떻게 보면 좀 말씀하셨다시피 질기고 네. 이런 상황에서 이 소비자가 선택하기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우리가 고기를 사는 것뿐만 아니라 뭐 음식점에 가서 뭐 음식을 먹더라도 그 안에서 네. 쓰는 고기도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방법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네.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네. 이 소농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은 규모로 농사를 네. 짓는 분들하고 네. 대농, 그러니까 네. 기업형 네. 농사 짓는 분들의 비율을 따져보면 네. 소농들의 비율이 훨씬 커요. 80%인가 아마 되게 커요. 네. 근데 이 분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 가치를 알고 제가 제주도에서 네. 유기농 농산물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어서 계속 가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고 네. 농법의 변화라든가 그들의 노력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네. 정말 젊은 농부들이 네. 그런 것들이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이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소비자들이 그걸 찾는 거예요. 유기농 제품들. 왜냐하면 나는 껍질째 먹고 싶어. 내 건강을 위해서. 네, 네. 그럼 껍질째 먹으려면 농약이 덕지덕지 붙은 그쵸, 것보다는 그쵸. 유기농이나 뭐 이런 게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영국만 하더라도 네. 대형 슈퍼마켓에 가보면 네. 유기농 상품의 코너가 네. 지금 거의 60-70% 이상 돼요. 전체 매대에. 우리나라는 유기농 상품이 요만큼 조금 네, 있잖아요. 조금 있죠, 나머지가 이렇게. 네. 그게 바뀌었다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이 네. 하나 둘씩 그런 쪽으로 향해 가고 내가 실천을 해보니까 나한테도 좋아. 네. 그러면 그게 상업화로 연결이 되고 시장이 커지고 그러면 생산 방식이 바뀌어지겠죠. 그러면 제일 빨리 변할 게 기업형이에요. 기업형은 돈을 더 잘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쵸. 고객의 방향이 저렇게 간다? 그럼 바뀌겠죠. 조금만 바뀌어도. 그렇죠. 네. 그런 것들 우리는 계속 기대를 하는 거죠. 네. 약간 이런 거네요. 지금 우리나라 좀 맥주 시장 보면은 네. 오비하고 화이트가 원래 지배하고 있다. 그중에 네. 수제 맥주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소수의 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죠. 그 농장을 꾸려서 이제 그렇죠. 가치를 담아서 팔고 있다는 말씀이죠. 자기만의 방식과 네. 자기만의 맛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네. 다 먹고 살아요. 다 잘 먹고 살고 어떤 회사들은 정말 커서 상장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다양성. 네. 그다음에 고객의 취향을 맞춤으로 해서. 네. 불특정 다수를 쫙 대량 생산해서 뿌리지 않겠다. 네, 그렇죠, 그렇죠. 나는 나의 가치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생산하기.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고객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문화들을 네. 우리는 인정해주고 네. 찾고 다뤄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세상이 제대로 바뀌려면 네. 제대로 일하는 사람, 네. 뭔가 윤리적으로 투명하고 정말 진정성 있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네. 돈도 더 잘 벌고 더 유명해져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영향이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성공하는구나. 네. 그럼 후배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 어때요? 다 회의적으로 봐요. 맞아요. 저렇게 하면 어떻게 성공해? 그렇죠, 그렇죠. 저렇게 해서 어떻게 돈 벌어? 그쵸. 이 세상을 바꾸려면 우리가 지금부터 그런 가치 있는 것에 자꾸 우리의 눈을 기울여 줘야 돼.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같이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지속 가능한 축산업들은
네. 그 기준이 일률적인 거야? 건가요? 아니면은 뭐 각각 네. 그 뭐 농장마다 좀 다른가요? 농장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자기들의 노하우도 있을 네네네. 것이고 어떤 시스템을 갖춰놓은 데는 엄청 뭐 깨끗하게 현대적 시스템을 갖춰놓으면서 네. 대량 생산을 하려고 하겠고 어떤 네. 데는 정말 진짜 안 좋은 방식으로 네. 막 무조건 막 몰아넣고 막 이렇게 네. 하는 데도 있겠죠. 그거는 이렇게 차이가 있겠지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 규제라든가 네. 세계적인 스탠다드 이런 것들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그런 규제나 법규의 변화 네. 또는 글로벌 스탠다드 네. 또는 환경법 이런 것들을 철저히 잘 알아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지금은 그런 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스템도 보완이 돼야 네. 되고 그래서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도가 네. 지구의 환경이 안 좋아지고 네. 어떤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 거에 비해서 그런 것들의 개선 속도가 느린 거죠. 법규의 적용 속도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가 강조하는 부분이 소비자들의 변화, 네. 많은 일반 사람들의 어떤 행동의 변화, 실천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면은 문득 든 생각인데 대량 생산하고 네. 지속 가능 생산하고 이게 양립할 네. 수 있는 건가요? 최근에는 네. 이제 제가 그 면도기 회사 지금 하나를 네. 컨설팅 하고 있는데요. 도르코. 네. 하시죠? 예. 면도기가 손잡이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요즘 플라스틱을 못 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유럽 같은 데는 네. 일회용 플라스틱을 전면 금지시켰어요, 작년에. 네. 그 통계를 보면 미국만 하더라도 네. 하루에 네. 버려지는 네. 일회용 플라스틱의 개수가 1억 개에 달한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1억 개. 네. 그냥 면도하고 버리는 거죠. 호텔 같은 데도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쓰고도. 어마어마한 양이 나온. 그걸 이제 금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량 생산 시스템 자체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들도 이제는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지속 가능한 소재를 개발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네. 뭐 나무를 쓴다든가. 하지만 나무를 쓰지만 네. 뭔가 좀 더 사용감이 좋게 어떤 기술을 집어넣고 네네. 재활용성이 높게 그렇게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도 생산량을 많이 늘려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점점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네. 기업들은 무조건 안 좋아. 네. 쟤네 다 거짓말. 이게 네. 아니라 그들도 생존하고 지속가능하게 돈을 벌려면 이 추세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강력한 법에 의해서 네. 내년부터는 탄소 배출 네, 그 네. 배출량에 따라서 네. 탄소세를 매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수출하려면 세금을 엄청 내야 되는 탄소량 네. 배출량에 따라서 네. 그럼 어떻게든 탄소를 줄여야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 경영 현장 일선에서는 엄청나게 치열하게 고민이 되고 그걸 만들어가고 있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인증도 엄청 요구가 되고 있고 인증 받으려면 심사도 받아야 하고 네, 그렇죠. 평가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제대로 하지 않으면 평가를 못 주는 시대예요 지금. 네. 예전엔 돈만 주면 인증해 준 거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을 기업의 변화도 한번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생들도 네. 기업을 선택할 때 네. 단순히 대기업 돈 많이 주는데 이런 네. 것도 좋지만 지속 가능성을 좀 진지하게 고려하는 조직이냐 네. 이런 것도 따져가면서 보면 좋겠어요. 네.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지금은 네. 그런 정보들을 공개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네. 뭐 CSR 리포트, 네, 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네. ESG 리포트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네. 내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네. 특히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네. 대부분 CSR, 지속가능경영, ESG 이런 탭들이 있어요. 윤리경영 이런 거.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네. 그런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네.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는지를 우리가 쉽게 정보를 구할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대학생들 네. 그 강연을 갔는데 네. 신입사원, 네. 그러니까 신입사원들 강연을 갔는데 네. 대기업에 네. 그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여기 지원하기 전에 네. 이 회사에서 발간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보고 네. 지원한 사람이 있느냐 손들어봐라. 네. 그랬더니 저 깜짝 놀랐어요. 네. 거의 90% 이상이 다 봤다는 그런 것들이 네. 지금 대학생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네. 쉽게 접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책에 보니까 이제 네. 불확실성 시대에 가장 네. 확실한 변화 네 가지가 있다. 네. 그 네 가지 어떤 걸까요? 요즘을 진짜 불확실한 네, 시대라고 그렇죠. 부르고 한 잡도 알 수 없죠. 당장 지금 문 앞에 나가면 뭐든지 네, 벌어질지 모르는 네. 시대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네. 진짜 확실한 변화 네. 네 가지를 뽑으라면 네. 첫 번째가 네. 사회적 가치 창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네. 사회적 가치라는 걸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이 사회적 가치라는 네. 부분은 바른 거, 네. 윤리적인 거, 네. 투명한 거, 네. 누구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거, 안전한 거 이런 걸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기업을 차렸는데 네. 직원들의 복지나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 그건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못한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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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못 썼어. 그냥 팔아 막. 네. 그러면 그것도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못한 거예요. 이렇게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못하면 네. 금방 바닥이 드러나고 생명력이 약해진다. 아. 그래서 사회적 가치는 네. 반드시 어떤 일을 하든 네. 그래서 내가 강의를 하든 네. 유튜브를 하든 네.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그 안에 담지 못하면 네. 질타를 받게 돼요. 리스크가 커지고. 유튜브를 할 때도 네. 막 이상한 짓 하고 욕하고 네, 생명력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쵸, 리스크가 네. 크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항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리더십의 변화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리더십의 분야예요. 네. 예전 리더십은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네, 성과를 네, 창출하고 사람들을 이끄는 네.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책임 리더십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귀결이 네. 되고 있어요. 그 책임 리더십의 핵심, 그래서 제가 어떤 1년이면 한 네. 100회 정도 강연을 하는데 네. 강연을 나가면 항상 그 조직의 리더들을 만나게 돼요. 네. 그럼 제가 물어봐요, 공통적으로. 네. 네. 당신들은 어떤 리더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네. 이걸 물어봐요.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훌륭한 리더. 네. 물어보면 네. 이 사람들이 열의 일곱 여덟은 존경받는 리더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존경받는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면 네. 대답을 잘 못해. 그렇죠. 존경받는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존경받을 짓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책임 리더십의 핵심은 언행일치예요. 네. 내가 먼저 보여주고 실천하지 않으면 리더십이 형성이 되지 않는 시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을 내가 만들더라도 네. 그런 책임 리더십에 의해서 내가 먼저 하지 않는 리더는 이 팔로워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되게 큰 확실한 변화고요. 네. 세 번째가 우리가 얘기한 ESG. ESG는 꽤 오래 지속이 돼서 계속 갈 것 같아요. ESG의 컨셉은. 네. 근데 ESG는 뭐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이나 기관, 기업이 관리하는 이슈들이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ESG는 조직에서 관리하는 이슈다. 이거는 네. 계속 가는 네. 거죠. 그래서 이건 확실한 변화고요. 네. 투자할 때도 이 요소들을 보고 이제는 투자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게 세 번째고 네. 네 번째가 이제 이걸 다 아우르는 컨셉이죠. 네.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 이 지속 가능성은 제가 삶에도 반영이 됐잖아요. 네. 이거는 앞으로 거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거예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 이 네 가지 확실한 변화를 내 걸로 만드는 네.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시면 네. 기회를 창출하시게 되게 좋을 거예요. 앞으로. 네. 그럼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네.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윤리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그 피라미드를 그리잖아요. 네. 그러면 지속 가능성이라는 피라미드를 그릴 때 네. 맨 밑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네. 윤리성, 투명성. 제일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밑에 주춧돌처럼 네. 딱 버티고 서 있지 않으면 네. 지속 가능성이라는 건 말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투명하고 윤리적이지도 않은데 지속 가능성을 외친다? 네.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지난 한 5년 전부터 네. 더 강조되기 시작한 게 네. 최근까지 네. 윤리 경영이 되게 강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회복, 네. 그 다음에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네. 그럴 때 들여켜보면 윤리 경영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저의 주춧돌처럼 네.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지속 가능 경영을 잘하고 있는 기업 한번 사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잘하고 있는 기업들 꽤 많은데요. 네. 저는 이제 더 바디샵이라는 화장품 회사 네, 네, 네. 영국에 본사가 있는 화장품 회사인데 네, 네. 제가 그 창업자를 굉장히 존경했어요. 네, 예전에 영국에서 공부할 때부터. 그래서 저는 항상 바디샵의 사례와 창업 사례 네. 스토리를 들으면서 네. 아 이분은 정말 만나보고 싶다. 네. 근데 어느 날 제가 네. 영국에서 공부할 때 런던에서 그분이
CSR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하신다고요. 네네. 야, 이거 제가 이제 연구에서 공부할 때 되게 힘들게 공부했는데 진짜 돈을 긁어 모으고 모아가지고 야간 버스를 타고 이제 런던에 가가지고 그걸 이제 들었어요. 네. 그분이 한 40분 정도 이렇게 스피치를 하시고 바로 이제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네. 다음 스케줄이 있으니까. 네. 근데 저는 거기서 되게 신기한 걸 봤어요. 네. 왜냐면 청중들이 쫙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네. 갑자기 그 중에서 한 3, 40명이 쭉 일어나더니 그분이 나가는데 따라 나가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저도 따라 나갔어요. 딱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가면서 확 사인도 해달라 그러고 손도 잡아보고 질문을 막 해요. 의견도 물어보고 주차장까지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용기를 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나 이거 공부하는 학생인데 한마디만 어드바이스를 좀 해달라. 근데 되게 그 놀랍게 사람들이 많잖아요. 갑자기 그분이 뒤로 확 돌더니 사람들을 탁 홍해 가르듯이 가르고 저한테 딱 다가와서 제 어깨에 손을 딱 올리고 한마디를 알려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가치 있고 좋은 것들, 이 지속 가능한 이런 것들을 머리가 아니라 손과 발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딱 하고 유유히 가시더라고요. 제 인생에서는 그게 인생의 모멘트 같은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정말 많은 한참 동안 많은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도 CSR, ESG 지속가능 경영이란 말을 들으면 가슴이 설레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트가 그 순간부터였던 것 같아요. 여전히 이제 그런데 그 바디샵이라는 회사가 그런 사람에 의해서 창업이 됐고 그런 사람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1976년도에 만든 회사인데 근데 애니타 로딕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처음 만들 때부터 이제 했던 다섯 가지 컨셉이 있어요. 경영 컨셉. 첫 번째가 동물 실험 반대하는 거. 그다음에 원재료들이 화장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원재료를 공급받을 때 이분은 다 페어 트레이드 방식으로 공급을 회사에서 그걸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노동의 대가를 인정해주면서 제값 주고 사오는 것이죠. 그거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바디샵은 신기하게도 가격을 올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업이 선택한 건데 그 선택에 의해서 고객이 손해를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얘네는 가격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노력을 더해요. 첫 번째 노력이 뭐냐면 더 바디샵은 TV 커머셜 광고를 거의 하지 않아요. 광고비를 거기에 투자해요. 그다음에 바디샵은 화장품 용기에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요. 용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그렇게 할애를 해서 커뮤니티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거 그거 어려워 못해. 근데 방법을 찾으면 다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배울 수 있었고 세 번째는 그 직원들의 자긍심과 행복 이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요. 제가 바디샵 본사에 몇 번 갔었는데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교육도 많이 열심히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인권 경영. 그래서 바디샵은 전 세계 80여 개국에 진출해 있는데 바디샵은 각국에 진출한 각 나라의 인권 현황을 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 인권 수준에 맞춰서 인권 캠페인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가 환경 경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화장품 회사 중에 이제 다 쓴 용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받아줬던 회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환경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상, 그냥 기업 활동 그 자체, 돈을 버는데 그대로 반영이 돼 있어요. 저는 지속가능 경영의 올바른 모습은 돈을 버는 것과 지속가능 경영이 통합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다른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돈 버는 것 따로, 이거 지속가능 경영 따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지속가능 경영과 돈 버는 걸 충돌의 개념으로 인식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을 걸어가면서 돈을 어떻게 벌어. 근데 지금은 이게 돼야 통합돼야 시너지가 난다라는 인식인 거예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는 경영자들은 뒤처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서로 통합시켜서 이 개념, 지속가능 개념으로 더 많은 신뢰를 얻고 더 팔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지금 경영자의 어떤 올바른 선택이죠.